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에서 39번째 텍스트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치 운명이 내민 의술의 손길이 나의 지병인 시력 장애를 치유하여 놀라운 효과를 내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나는 익명의 삶에서 고개를 쳐들고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분명히 깨닫는다. 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죠. 자기 자신의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볼수 있게 되고 다소 선명한 지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성은 깨어나지만 감성적으로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예.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 라는 그런 회의감이라든지 후회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한 모든 일,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위는 일종의 속임수이자 미친 짓임을 알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일종의 속임수라는 건 이제 자기가 한 모든 일은 아마 자신의 작품 활동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실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미친 짓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여태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지금까지 나는 무척이나 낯설고 결국 그것은 내가 아님을 알게 된다. 진짜 본질적인 나가 무엇이냐? 한나 속임수에 지나지 않은 것인가 이런 회의에 지금 빠져 있는 작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태양이 구름을 가르고 들판에 빛을 던지듯 나의 지난 삶을 돌이켜 보니 나의 확신에 찬 행동, 가장 분명한 생각, 가장 논리적인 의도들은 결국 타고난 술주정, 기술적인 광기, 거대한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대한 무지일 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형이상학적 경탄과 함께 깨닫는다.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는데, 여러분 타고난 술주정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페르난도 페소아가 실제로 술을 엄청 많이 마셔가지고 47살에 간 질환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기질적 광기, 자기 자신이 광기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거다한 무지다. 그러니까 자신이 확신에 차서 행동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바보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다. 나는 스스로 행동한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사고들에 지배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야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나의 어떤 나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나는 배우가 아니라 배우의 동작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삶의 주체가 아니라 삶의 어떤 그런 효과 같은 거? 결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했다. 그렇죠? 내가 했던 일이나 생각은 모두 내가 밖으로 드러냈다는 이유만으로 내 것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허구적인 존재에 대한 복종의 표현이거나 삶의 주체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은 공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의 무게에 대한 복종의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행동하는 것들 하나하나, 지금 자기가 표현했던 것들, 이런 것이 자기 것, 자기가 주체적으로 생산해낸 건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내 생각의,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발견하고 보니, 항상 나는 이 도시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한낱, 외로운 망명객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다. 여러분 이게 그거죠?
도라도레스 거리, 리스본이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지금 여기 도라도레스 거리가 이 작가가 살았던 도라도레스 리스본이라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는 여러분 항구 도시죠.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포르투갈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가 있고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스페인 있고 여기 포르투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리스본이 여기 항구에 있는데 여기에 딱 보면 여러분 완전히 끝이잖아요. 서유럽의 끝입니다. 끝. 그래서 여기에 도라도레스 거리에서 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평생 떠나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작가가 실제로. 그런데 이제 자신이 여기에 주인인 자신이 이쪽에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자신은 한낱 망명객일 뿐이다. 내 생각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나는 내가 아니었다. 이건 아주 처절한 고백이죠, 여러분. 의식의 한계를 넘는 실망과 더불어 냉소적인 공포가 밀려온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신이 이 도시 소속돼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 도시에서조차 망명객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발붙일 데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진짜 그리고 이 사람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진짜 처절하게 고립되어 있는 고독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그 뭐라고 충격적인 이제 공포가 밀려오겠죠. 나는 오발탄이나 다름없고 잘못 쏘아진 그쵸? 총알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며 그저 생각과 의식으로 시간을 때우며 시간을 채우며 존재했을 뿐임을 이제 알겠다. 한 번도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유령처럼 살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나는 현실 같은 꿈이 계속되던 잠에서 깨어난 기분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불빛 침침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진이 나는 바람에 밖으로 나온 기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명한 지금 의식을 탈피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피해서 이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 빛에서 본 자기 자신은 너무나 초라한 거죠. 이렇게 지금 자신의 내면에서 의식에 있던 자기가 튀어나와서 오히려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나 초라하고 망명객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진이 나는 바람에 느끼는 것과 보는 것 사이에서 항상 꿈꾸는 상태로 떠다녔던 나라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갑작스러운 발견이 선고만을 앞둔 유죄 판결처럼 나를 짓누른다. 자신의 실상을 발견한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자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낄 때 그 느낌을 표현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나는 영혼이 독립적인 실체라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죠. 내게 열이 있는지 아니면 잠자듯 무기력하게 살게 만든 열병에서 벗어났는지 잘 모르겠다.
정말 내게 열이 있나? 아니면 잠재된 무기력하게 살게 만든 열병에서 벗어났는지.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겠죠. 말하.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낯선 마을에 들어선 나그네다. 여러분 이거 인간은 다 마찬가지죠.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영문을 모른 채 태어나잖아요. 기억을 잃고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기억을 잃고 오랫동안 자신의 의식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새로운 깨달음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세상에 태어나 의식을 갖게 된 이후로 참으로 오랫동안 나는 내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다리 한가운데서 깨어나 강물을 굽어보며 그 어떤 순간보다 내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도시는 낯설고 오히려 새로 깨어난 이 순간에 보면 낯설고 거리는 처음 보는 곳이고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저 다리에 기댄 채 진실이 떠나버리기를 다시 예전에 자신으로 돌아가기를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허구인 나 지성적이고 자연스러운 나로 자신과 그러니까 지성적이고 자연스러운 자신이 마음껏 자기의 그냥 그 뭐라 그럴까 환상 이런 거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들을 토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자신의 자신 작가인 자신이죠. 다시 돌아가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이었을 뿐 이미 지나가 버렸다. 나를 둘러싼 익숙한 가구들과 먼지 낀 유리창으로 비치는 햇살 아래 낡은 벽지 문양이 보인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죠. 다시 자신의 예전에 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이었을 뿐 지나가버리고 한순간 진실을 보았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한순간 나는 위대한 인물들이 평생 위대한 인물들이 인물들이 평생 지니는 의식이 내 안에 있음을 느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주 정확하게 보는 그런 눈. 위대한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그들 역시 현실이라는 악마, 현실이라는 악마의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받았을 거라고 짐작해 본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이 문장의 전제는요, 그렇죠?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다. 저는 이 말에도 좀 동의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절대 얘기해 줄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 우리가 모르는 줄도 모르는 것들 그 영역은 굉장히 깊다. 자신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생각이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처럼
한순간 빛이 켜지면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은 내밀한 모나드의 개념을. 여러분, 모나드는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야기한 거죠. 단자라고 그러죠. 단자. 모나드 단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의식의 단위라고 생각을 해도 될 텐데. 궁극의 실체 뭐 이런 거. 의식이라기보다 실체. 모나드. 그렇죠? 모나드라고 하죠. 모나드. 단 뭐 한자로 무리하게 번역하자면 단자라고 합니다. 단자. 물리학적인 원자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영혼이 말하는 마법의 언어를 슬쩍 엿보는 일이다. 하지만 그 갑작스러운 빛은 모든 것을 태우고, 아까 전에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로 보게 됐을 때 자신의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현실적인 것들에 그러한 빛을 완전히 하면은 소진돼 버리죠.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 여러분, 현실의 빛 앞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문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꿈을 보기도 하고,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글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발가벗겨 버린다. 아, 이거 참 정말 엄청 그 진짜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냥 진짜 무슨 광장에서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 진짜. 자, 그래서 하지만 이는 그저 한 순간의 일이었고. 나는 나를 보았다. 그 순간이 지나버린 지금은 내가 누구였는지 모른다. 그리고 마침내 잠이 오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잠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잠이 오는 때, 지금 계속 그 앞에서는 이제 불면의 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불면. 그,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울증 상태에 지금 있는 그런 분인데, 그 갑자기 자기 자신의 그것을 실제를 명확하게 감지하고 났을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소진시켜버려서 완전 지쳐버려서, 그래서 잠이 드는 그러한 광경, 이런 것도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치 잠이 다시 드는 것이 지금의 그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 자신이 환상의 세계에 있다가 현실로 갑자기 현실적인 자신을 자각하게 되는 그런 것과 그런 것이 잠과 똑같은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잠에 들어가면은 이제 다시 자신은 환상의 세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어떤 내면이라는 것이 겹겹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것이 파괴됐다가 재구성됐다가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전형적인 불안 증세, 전형적인 우울의 증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요, 읽기가 저도요, 저도 우울증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 굉장히 이거 지금 다시 그 예전 생각이 나서 굉장히 텍스트 읽으면서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저도. 네, 그래서 아, 이거 좀 저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네, 여러분께서도 너무 이 책에 이렇게 내용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지 마시고 조금 거리를 두면서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책이 파괴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이 책은요, 불안의 서 또는 불안의 책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책을 구입하셔서 같이 읽어나가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의 경험과 저의 짧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고,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풍부하고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보기를 강추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40번째 텍스트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죠.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